오늘 알아볼 것은 코로나 시국에 노 마스크 파티를 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국입니까? 전 세계 확진자 50만 명을 상회하고 국내 확진자 수도 2천 명을 넘을까 걱정하는 이 시국.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힘들게 방역을 지켜내고 있는 지금. 오산의 주한미군 기지 내 클럽에서 파티가 열렸고 파티가 열린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 파티에서 찍힌 사진에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 마스크 파티가 열린 주한미군 기지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던 상황인데요. 거리 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행사나 집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당연히 미군 기지 내에서 열린 댄스 파티는 불법입니다. 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 노 마스크 파티를 했던 오산 미군 기지 내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30여 명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결국 노 마스크 파티로 인해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더 답답한 사실은 이 노 마스크 파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에는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에서 똑같은 노 마스크 파티가 열렸고 올해 5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2천여 명이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조사하고 있다 정도의 답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노 마스크 파티를 하는 거야?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든 말든 거리두기를 지키든 말든 방역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노 마스크 파티하며 코로나 퍼뜨리고 있는 주한미군!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치 막을 방법이 있겠지. 아쉽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과거 한국과 미국이 맺은 소파 협정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기지는 취해법권 지역이고 한국의 방역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절은 하지 맙시다. 취해법권의 영역이긴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주한미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주인이지 잠깐 들어온 주한미군이 주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옳소! 주한미군과 미군기지 조사하고 주한미군도 방역지침 따르고 코로나 방역 성공까지 좋다! 주한미군에게 할 말하는 주권국가의 모습을 상상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 끝!